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년부 공과 3명을 맡게 된 강남중앙 침례교회 유년부 담당 이은별 전도사입니다. 먼저 더 스토리 바이블 교사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사라는 그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배우고 나눴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는 더 스토리 바이블의 교육 목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더 스토리 바이블의 교육 목표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믿음의 용사, 믿음의 자녀, 믿음의 어린이로 이어지며 그중 이번 교육의 주제는 믿음의 자녀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과의 컨셉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세상을 마주하는 아이들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총 6종의 전신갑주 스티커가 있으며 매 학기가 마칠 때마다 하나의 종의 스티커가 제공되고 3년 동안 6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커리큘럼을 마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용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번 2-1학기에는 평안의 신, 복음의 신발 스티커가 제공됩니다. 활동지와 스티커는 학습용 공과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책한 권을 다 마친 후에 얻게 됩니다. 유년부 공과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로 풀어서 본문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도울 수 있는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반복하는 활동인 말씀 탕탕, 다양한 적용 활동으로 이어지는 말씀 쓱쓱, 마지막 변화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아이 체인지로 이어집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시안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가정, 학교,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약속들과 확인란까지 적을 수 있는 이런 카드를 가정활동으로 제공하면 한 주의 삶이 보다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가르치고 참여해야 하는지 그건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공과 학생용에는 대상 학년인 1학년부터 3학년의 성장 발달에 맞춰 간단한 글자, 그림 넣기, 가정을 연계하며 생각해 볼수 있는 활동, 스티커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점은 글을 적는 칸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집필에서 신경 썼던 부분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편지 쓰기, 감사장 만들기, 내가 해야 할일 적어보기 등 한두 문장이라도 스스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는 경험했던 과거를 생각해서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가정으로 돌아가 적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에서 생각하고 교회에서 적용한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부모와 함께 나눌 때 말씀의 능력은 개인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이웃과 교회로 퍼져나가 생기 있게 움직일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사형 공과에는 교사가 직접 공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과 함께 활동 방법과 성경 이야기들을 풀어 설명할 수 있도록 대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과에는 3장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활동에 맞는 대본은 아이들에게 알려주거나 케어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교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구성 내용은 학생용과 같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교사형 공과의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 묵상, 특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과를 가르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먼저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고, 교사가 먼저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과를 준비하며 먼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교사는 자신에게 체화된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교사의 거울이기 때문에 교사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학생들에게 살아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이틀 전, 어렵다면 하루 전날이라도 꼭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필수적으로 숙지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런 뒤에 공과를 진행한다면 말씀의 능력은 교사의 인격을 통과하며 아이들에게 더욱 풍부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날 학생들을 앞에 두고 읽고 있는 모습들, 눈을 마주치기보다 진도 나가기엔 급급한 모습들이 아니라 준비된 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과 시간 중 일어서는 친구들, 돌아다니는 친구들을 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케어하는 것 또한 공과를 먼저 준비하는 자세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앞서서 먼저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잡으러 다니고, 하나하나 케어해주고, 여러 가지 구현해내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온앤 오프를 함께 병행하면서 보고 듣는 시각 청각만 사용하여 아이들을 휘어잡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애들을 직접 터치하거나 안아줄 수 없고, 갑자기 사라지거나 돌아다니는 친구들 직접 잡을 수도 없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에 교사의 사명을 갖고 해내고 계신 거고, 진짜 저는 오늘 정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막막한 마음에 온라인을 시도조차 하고 계시지 못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학부모 전화신방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은 학생이 아닌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학부모와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맺어지고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 참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시작을 어떻게 할지, 마무리는 어떻게 끝내야 할지 생각만으로 한숨부터 나오는 교사 선생님들 지금 이 자리에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그 방법을 짧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상 지금 보시겠습니다. 전화신방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색해서 어려워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아이들이 교회에 인도되어지고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화신방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제가 www.ppf.t라는 그 주소를 가지고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www. 그 처음에 그 www.은 기본 틀입니다. 그럼 이 기본 틀에서 첫 번째 W는 무엇일까요? 바로 who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본인의 이름과 소속을 정확하게 먼저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신 분이 제가 하는 통화의 대상이 맞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통화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W는 무엇일까요? 바로 Y입니다. 제가 전화를 건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왜 갑자기 선생님 전화가 오셨지? 라고 당황하고 또는 부담감도 느끼고 거부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Y는 분명히 그 이유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what입니다. 내용과 소통하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것과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what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선생님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꼭 이때에는 선생님들이 어머님들께 꼭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친구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친구가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들께 꼭 물어보셔서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예배로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또 공과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새 학기 때 해야 하는 전화신방입니다. 또새 학기 때 해야 하는 마지막, 딱 하나를 더 꼽자면, 교회 같은 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옆에 그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과 통화를 할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www.점이 끝이 났다면, 그 다음 PPF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www. 기본 틀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P는 parent,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P는 positive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성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들만.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F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팩트, 사실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못할 수 있는데 그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끝났다면 마지막 T는 토스입니다. 때때로 부모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요, 꼭 토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역자 또는 부장님에게. 그래서 부장님과 교역자를 통해서 그 질문에 해답을 얻고 다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본 www.ppf.t 이 내용이 끝났는데요. 그 외에도 또 하나의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부모님들의 통화가 끊은 후에 선생님들의 통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이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전화하기 전에 미리 두세 개의 질문을 먼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미리 적어 놓으시면 그 질문을 가지고 부모님과 또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할 얘기가 정말 없을 경우,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진행될 경우. 그런데요,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어머님과 했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서 대화했던, 또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던 그 학생의 대화가, 그 학생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번 주도 전화신방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애플 폰끼리 쉽게 영상통화할 수 있는 페이스타임, 유튜브, 틱톡, 줌, 카카오 라이브톡, 팀링크, 그리고 구글 미트까지. 누구나 다할수 있는 온라인 소통 방법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이 많은 방법들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법, 그두 번째는 바로 구글 아이디입니다.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사실 이 모든 건다 쉽게 구현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구글 밋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만 한다면 바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한 구글 아이디 만드는 방법을 지금 한번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영상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별 전도사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사로서 온라인으로 분반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하려고 하면 꼭첫 단계에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첫 단계를 넘기실 수 있도록 기본이자 꼭 필요한 구글 아이디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루트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편한 방법으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다음, 크롬 등의 어플을 통해 진행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앱을 설치한 후에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핸드폰 하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편하신 어플을 클릭해 주세요. 제 바탕화면에는 4개의 어플이 설치되어 있고 저는 네이버를 통해 들어가겠습니다. 검색란에 구글을 검색해 주시면 구글로 연동되는 주소가 나옵니다. 구글로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신 후 계정 추가를 누르시고 새 계정 만들기 누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입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 작성 칸들이 있습니다. 다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 이름, 아이디와 이메일은 가장 쉽게 외울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영어와 숫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현재 이메일 주소는 기입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이제 계속을 누르시면 동의 확인 글이 뜹니다. 쭉 내리신 후에 동의를 누르시면 아이디가 생성이 됐습니다. 끝!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구글 앱을 통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에 설치를 먼저 해야겠죠.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앱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된 앱은 바탕화면에 생성되며 앱을 통해 들어갔을 때 상단의 오른쪽에 로그인이란 말은 없지만 그와 관련된 사람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클릭하신 후 계정 선택, 다른 계정 추가, 그리고 구글 페이지로 연동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 계정으로 계정 만들기를 누르신 후에 가입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메일 아이디 작성 부분에서 추천해주는 이메일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 이메일을 만들기를 통해 직접 본인이 기억할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작성들 이후에 계속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핸드폰 번호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너뛸 수도 있고 작성하실 경우에는 인증코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잠시 기다리시면 문자가 오고 받은 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핸드폰 번호를 건너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작성한 이메일이 맞는지 검토 후에 다음을 누르시면 동의 확인글이 아까와 동일하게 뜨고 동의를 누르시면 끝! 구글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루트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다양하게 아이디어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현해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앞으로 돌리신 후에 차근차근 천천히 편한 방법으로 따라해 보시고 온라인으로 아이디어가 대면하여 소통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만날 그때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온, 오프로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과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워낙 잘 지도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한 권의 내용을 다 다루기보다는 각 파트마다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저만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워하실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앞서 설명했던 4개의 파트 말고도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주제, 학습 목표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전에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이것만 잘해주셔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
신뢰의 대상이 될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건 바로 칭찬입니다. 아, 이런 반응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마무리해 주시길 경면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주제와 목표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곧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주입되어야 할 과제이며 그 부분을 이해했을 때 말씀 탕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읽고 넘어가는 단순 과제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 네 번, 다양한 읽기 방법으로. 예를 들어, 목소리의 크기를 1번부터 5번까지 지정해 두고, 1번은 가장 작게, 5번은 가장 크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읽는다면, 아이들의 이해를 보다 더 쉽게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챈트로 만들어서 또는 손요일을 사용해서 함께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오늘의 성경 파트로 넘어왔을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어려운 단어 설명입니다. 필수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두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쉬운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도 어려운 단어 설명은 중요한 것이죠. 최대한 쉽게 집필했지만 분명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캐치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묵상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꼭 미리 묵상하시고 어려운 단어 캐치하셔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탕탕과 말씀 즉석에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먼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스스로 생각하고 적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따라 읽고 따라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자유로움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먼저 할수 있는 기회와 그 시간을 충분히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공과를 지도할 때 교사가 학생 앞에서 교사용을 들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동의나 학생용을 들고 이미 묵상한 내용으로 설명하며 지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같은 책을 들고 같은 페이지를 편 후에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아, 선생님도 나랑 같은 것을 하는구나. 선생님이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선생님 것을 따라해볼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아이 체인지. 결심한 대로 한 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암기를 도와주세요. 그 암기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현장에서도 가능했던 부분이라면, 그럼 이제는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는 교회에서 가정으로 공과를 보내줘야만 하는데요. 그건 정말 베스트. 최고 좋은 방법이지만, 공과가 각자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직접 만나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시청각만으로 집중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럴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좋아하도록 최대한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저음이어서 못하시겠다고요? 너무 어렵다고요? 하셔야 합니다. 이제 뒤에서 시연해 보시면 그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고, 혹시 또 공과책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기 어려울 경우, 공과를 가정에 보내주는 게 어려울 경우, 진행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사의 책 속에 있는 질문을 응용해서 게임처럼 진행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세 사람의 모습인지 OX로 표현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또 보셔야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 한주 동안 잘 지냈나? 우리 사랑이 또 평화, 화평이는 평화형이랑 한주 동안 사이좋게 잘 지냈지? 근데 머리 좀 자른 것 같은데. 와,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멋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 공과 공부 한번 시작해볼까? 책을 한번 일단 펴고. 오늘은 1월 첫째 주, 새로운 시작, 변화. 여기 책을 펴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우리 공과 시간 시작하도록 하자. 2년부 친구들 안녕! 소리 잘 들려요? 화면 잘 보여요? 오케이. 자, 어디 보자. 아, 우리 친구들 다온것 같아요. 좋아요. 자, 오늘 공과 올해부터 새롭게 나갈 건데 한번 책 있는 친구들은 피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선생님 말하는 거잘 집중하면 돼요. 알겠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은 새로운 시작 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음 년으로 이제 지나갔잖아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손으로, 말이 안 떨어지는 친구는 손으로 하면 다 보여요. 알겠죠? 2021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암송구절을 먼저 따라해 봐야겠지? 좋아요. 선생님 한번 따라해 보자.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하게 좀 암송을 준비했어. 그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따라해 봐.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어때? 쇼미더머니 좀 나가도 될것 같지? 오케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했는데, 한번 지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좋아. 아까랑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도 적응을 잘하고 있는 너희들이 역시 훌륭해.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가 너무 자랑스러워. 자, 이렇게 한번 잘 외워보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전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너무 멋지게 잘해주셨는데, 그럼 바로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말씀, 오늘의 성경 부분이야. 옆에 9페이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악한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했어.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많은 여자들, 또 많은 남자들, 음란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은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옛사람은 옛날 것. 옛날 거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3살 때, 4살 때, 5살 때 예전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그 이전의 일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자, 너희는 어떤 모습이야? 어떤 모습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그 뒤에 말씀 탕탕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책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지금 다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 말하는 거에 표시를 하면 돼. 자,
선생님이 말했을 때 어떤 문장을 말할 거야. 이 문장이 세 사람의 모습이 맞다면 오 하면 되고, 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옛사람의 모습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되면 X 표시를 화면에다가 해주면 돼.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아니, 아니, 먼저 하지 말고, 먼저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맞았어. 세 사람의 모습이겠지. 자, 두 번째 문제. 친구와 싸우고 막 나쁜 말하고 서로를 헐뜯고 이렇게 하는 것들, 욕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사람의 모습일까 아닐까? 하나, 둘, 셋. X겠지. 오늘 말씀처럼 바른 언어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세 사람의 모습인데, 여기에 언어들이 나와 있어. 고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섯 개 언어가 있는데, 뒤에 스티커에 yes, no 스티커가 있거든. 여기 뒤에 보면 yes, no 스티커를 한번, 이거는 세 사람의 모습의 언어 생활인지, 그럼 맞다면 yes 스티커, 아니라면 no 스티커를 붙이면서 한번 해보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세 사람의 모습일까? 그렇지, 맞아. 세 사람의 모습 yes 스티커. 그리고 친구와 싸우면서 욕하고 막 나쁜 말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말 하는 거세 사람의 모습일까? 아니겠지. 노 스티커. 자, 그러면 밑에 우리 기도문을 한번 볼 텐데,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변화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다할 수가 없을 거야.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겠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맞아.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문을, 한줄 기도문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하나님, 친구와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가시면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고, 또 특별히 떠오르지 않으면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골라서 마음에 잘 가지고 있고, 조금 있다가 우리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사랑이, 평화, 화평이 그렇게 기도문을 잘 썼구나.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각자 쓴 기도문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 하나, 둘, 셋. 하나님, 친구와 싸우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무 잘했다. 그 밑에 우리 I change, 이제 우리 마음을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래요? 주먹을 불끈 쥐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이거 한번 외치고, 오늘 공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할래요! 자,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선생님이 체크표를 줬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줄수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카톡으로 부모님한테 꼭 보내줄게.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문 생각한 걸 아침 저녁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그 행동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이번 한주 동안 그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그 기도문을 실천했다면 월요일에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해서 카톡에 그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칠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아니면 카톡으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잘 했어요 해서 선생님한테 엄마 통해서 꼭 보내주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잘할 수 있겠지? 좋아. 우리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니까 칭찬의 박수를 베리 굿! 좋아.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도움이 되셨나요?
더 스토리바이브 유년부 공과를 통해 보다 더 좋은 공과 시간, 보다 더 즐거운 분반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과 고민하던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서 그걸로 스스로 위안에 삼습니다. 사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카카오 라이브톡을 활용한 1대1 심방 및 분반 공부 진행, 줌을 활용한 소그룹 분반 모임,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초등부 공과 설명 때잘 설명해 주실 거라서 초등부 공과 설명도 함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유년부 교사라서 유년부만 들어와야지? 이러한 생각보다는 초등부까지 폭넓게 강의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침례교회가 한 명의 교역자 또는 한 명의 교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각 교회 상황에 따라 고학년이 많다면 초등부 공과를 가지고 저학년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 유년부가 많다면 유년부 공과를 가지고 고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년부 교사라서 유년부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 초등부까지 배워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시길 마지막으로 건면해 드리며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